압도적 재미 매불쇼. 아, 이번 시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예. 아, 저는 이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난 그 비밀 캐낼 거니까. 아, 아, 오늘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망신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네. 내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또 잘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망신 줍니다 내가. 오늘 한번 밝혀봅니다. 안녕하세요, 레전드입니다. 아, 가만 있어. 매직 쇼. 아, 이분은 엄청나게 그 잘 나가는 분인데.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 매불쇼에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나는 이제 방송에서만 봤는데 키가 엄청 크네. 거의 걸리버야. 어, 키도 크시고 약간 몸도 좋으시고. 아, 왜 이렇게 키가 커? 네. 그래가지고 내가 멘트가 자꾸 주저주저하게 돼. 아, 자신감 갖고. 자신감 갖고. 네, 우리 가겠습니다. 의욕 밝힙니다. 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은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루시아니스트 이은결입니다. 아, 이은결. 아, 키가 그 몇이에요? 저 89 정도 됩니다. 89? 오, 엄청. 너도 크지 근데. 저 84. 아유, 이게 뭐야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티는 안 나서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너무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고. 그 성공하신 분인데 왜 매불쇼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야. 어, 그래요? 자기가 먼저 연락을 줬어. 아, 이렇게 잘 나가시는 네. 분이. 아니 그 애라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에? 네. 어, 그래요? 제가 특히 그 시네마 지옥이라는 아, 시네마 지옥.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여유로울 때마다 항상 챙겨 보거든요. 제가 영화도 네. 되게 좋아하기도 아. 하는데 그 평론가들의 조합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조합이고, 안 돼요. 무엇보다도 네. 그렇게 정말 싸움판을 만드는 네. 늘 싸움판을 만드시잖아요. 아, 제가 아, 우기 형 씨가 정말 아니 어쩜 그렇게 낚시질을 해서 이렇게 강태공인 줄 알았어요. 아, 강태공. 네. 아, 그분들이 네. 아, 캐릭터들이 아주 독특하고 강한데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활용당해요. 아,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맞습니다. 그림이어서 네. 특히나 이제 서로 이제 영화라는 걸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점들을 싸움을 더 부추기시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보셨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이분은 진짜 대한민국의 그 탑 마술사 아닙니까? 거의 최고죠. 아, 최고잖아요. 예, 최고죠. 1등은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뭐 처음으로 천연 출전해서 네. 세계 국제 대회에서 1등 한 거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와, 20년 차야. 네. 근데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공부하느라고 좀 찾아봤더니 네. 그 최현우라고 마술사 유명하잖아. 네. 아, 그분도 최현우. 유명하시죠. 예. 조만해 가지고 유명하잖아. 네, 네. 근데 그 보니까 이은결 마술하는데 기웃거리면서 그거를 막 베껴가갖고 아~ 마술하고 뭐 이랬다는 글들이 많던데 그 뭐가 진실입니까? 어,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사이 안 좋은 건 맞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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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안 좋지. 아, 또 싸움 만든다. 아, 무슨 게 아니야. 왜 만들어요? 야, 아, 약간 불편해하네. 아, 오늘 분위기 좋게 가자면서요. 아니 그냥. 저는 좀 일루셔니스트로 활동한 지가 좀 됐어요. 일루셔니스트랑 네. 마술사랑 다른 거예요? 약간 좀 다릅니다. 아, 마술사는 뭔가 마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예. 신기함, 놀라움을 좋아하죠. 근데 일루셔니스트는 마술이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성 혹은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마술을 하나의 언어로서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최현우는 너는 그냥 야 그 손장난이나 보여주는 애고 나는 이제 좀 스케일 크게 어떤 그 마술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차이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무슨 이건 전부 다 최욱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그렇게 들렸는데. 아, 예를 들면 오야 못 걸린다. 야야 들어온다. 아니, 들어온다. 오, 직원. 가장 마술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카드 같은 카드지, 거잖아요. 카드. 예. 카드 같은 걸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게 마술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겠죠. 네네. 신기하게 하고 놀라게 예, 하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일반 카드인데 제가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카드를 드는데 뭐 크로바 에이스 그러면은 크로바 에이스가 들리는 거죠. 그죠? 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기술로도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자, 채욱 씨가 이제 이 카드를 네. 카드 하나 아무거나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고 딱 들어보세요. 아니 이 카드 중에 내가 네,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하고 여기 산을 뽑으라고? 그냥 위로 들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아 그렇게 위로. 들어보라고? 네. 내가 생각하고 네. 들어보세요. 그럼 망신 안 당하겠어요? 아 네,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생각했어. 아, 말씀하세요. 자, 하나 뽑으세요. 뽑으세요. 말을 해? 네. 지금? 네. 이 하트. 이 하트. 들어보세요. 그대로. 아이씨, 원하는 만큼 드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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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안 들고. 이걸 왜 안 들고 그러세요? 아니, 다시. 네. 어. 다시. 딱 확 확 드세요. 확. 확. 나. 아이 씨, 이거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 여기 나오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놀라게 하는. 아. 놀랐잖아요. 이렇게 놀라게. 이게 놀란 거야 짜증 나지. 뭐 이런 놈이 나와 있어. 이렇게 신기하거나 진짜 깜짝 놀랐네. 간단하게 뭐 신기하거나 놀라게 하는 이런 게 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신기하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일루시니스트는 뭔가 마술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네.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마술이 회화라면 일루션은 뭔가 미술 네.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 니들끼리는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런 분위기. 네. 역시 예상은 했지만 제가 뭐, 그림을 그릴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한번 가자. 한 분을 그려볼게요. 네. 한 분 한 분을 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자님부터. 예. 저부터. 제 얼굴을 그리는 거죠? 예. 저는 그 일루시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미지를 한번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네. 기자님의 딱 이미지는 이겁니다. 뭐야? 인. 인. 사람 같다는 거야. 네. 사람을 늘 연구하고. 그죠? 인간아 이런 뜻이야. 인간아. 최욱 씨. 궁금하다. 이거 네. 궁금하다. 자 이겁니다. 구 아닙니까? 입구? 네. 입만 보여요 항상. 아 입. 네. 가장 중요한 게 입이잖아요. 네네네. 두 분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을게요. 네네. 네. 같이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두 분이 이제 같이 진행하시니까 사람이니 이동을 했죠? 오 이동했네.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이 위로 볼까요? 더 카메라를 더 위로 위로 이렇게 하면 가둘 숫자가 됩니다. 네, 갇혀 있죠. 네. 네.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 안에서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말에도 귀속될 수도 있고. 네. 뭐 청학동 왔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비둘기도 나오고 해야지. 비둘기. 비둘기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경건해지는데요, 지금 방송이. 왜 이렇게 경건해? 청학동이야. 야, 채용도한테 잡히겠다, 야. 아, 근데 전혀 다른 이미지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건 그려왔는데 지금 시점, 현 시점을 제가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봤어요. 현 시점 예. 사과죠. 네. 네, 이게 현 시점의 지금 우리의 사과. 모습이 아닐까. 네. 네. 사과 네. 왜죠? 불 그렇지. 불 나오네요. 불도 내고 해야지. 마술 사람이 이제 나온다. 꼭지만 남았어. 사과가 사라졌죠. 네. 네. 사과가 사라진 시대. 사과하지 않는 시대. 와, 이것도 색깔 있는 애네. 반성하지 않고 사과가 사라진 사과. 아니 뭐 시대. 요즘 뭐 축제도 보니까 사과 축제에서 사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져나갈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마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의미를 담는군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예.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면을 표현하는 게 일종의 일루시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다 이제 나만의 레퍼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나만 하는 마술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조합을 달리하는 것뿐입니까? 대부분은 조합을 많이 달리하는 편이고요. 예. 자기가 개발한 마술들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은결만 하는 마술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죠. 아니 그게 만약에 진짜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지다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어떤 트릭을 쓰는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네. 좀 개념이 좀 다른데 아까 마술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 트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루션이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퍼포먼스를 짜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퍼포먼스를 잘하느냐, 표현하느냐, 연출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마술이 어떤 트릭을 모른다고 해서 따라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저작권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현력을 카피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많이 이제 메일로도 해외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해도 되냐. 네. 저도 때로는 그 선배 마술사들이나 친구 동료들한테 이제 해외 보내서 이거 나 해도 되냐라고 이제 퍼미션이라고 해서 허락을 받는 정도 있죠. 그러니까 마술 기술에는 따로 저작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트릭적인 거를 만약에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무슨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개발하면 이제 뭐 저런 걸 내잖아요. 뭐 상표권을 낸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특허권을 낸다든지. 네. 근데 특허를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할 수가 없네. 추론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 트릭은 누구나 아, 못 쓰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아이러니가 있네. 네. 그래서 저작권이란 걸 내야 되는데 대부분 마술이 어떤 현상의 위주예요. 아시다시피 뭐. 어떻게 구조를 짜서 신기하게 만드느냐 이런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건죠. 어떤 현상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루션이스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릭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트릭이 공개되면 생명력을 잃는 마술이 어떤 저한테는 한계점을 느꼈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무대에서 연출하고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전혀 색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같은 마술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공연을 굉장히 크게 하시겠네요. 공연을 크게도 하고 네, 네. 작게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써. 아 여성들 처음 만났을 때 맞죠. 아 이게 호기심 확 자극하는데 마술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여성분 말고도 마술은 그 아이스브레이킹 하는데 제일 좋은 예 진짜 좋아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마술은 누구나 배우 좋고요. 예. 특히나 성장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 배우기 너무 좋죠. 예. 이게 이제 마술을 한 번쯤 배우고 가면 무조건 보여주고 싶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이 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옛날에는 이제 아주 어릴 적인 웅변학원 가서 아, 맞아, 그런 맞아, 걸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마술만큼 전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자, 엄지 손가락 이렇게 떼고. 아, 그거 언제 쳤 거야? 오, 어떡해. 걱정하지 마. 쑥떡 이거. 아, 이러면 차이죠 이제. 똑같은 것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오, 오.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소리까지 내는구나. 오. 이런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개발해도 좋겠다.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연기력 표현력도 그렇죠. 하나의 기술이네. 네.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기력. 아 연기력과 표현력. 네네네. 아 혹시 그 공연하다가 들켜가지고 망신당한 적 없어요? 한마디로 실수한 적은 있죠.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공연에서 실수를 해요. 거의 다 해요. 네. 근데 그 실수가 관객들이 잘 모를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알만한 실수. 말도 안 되는 실수. 말도 안 되는 네. 실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도 때 얘기지만 뭐 무대에서 헬기가 나와야 되는데 헬기. 마지막에 안 나왔어요. 헬기가 안 나왔어? 네. 오. 그냥 되게 어설프게 살짝 스치듯이 보인 근데 그때 제가 근데 그걸 다시 세팅하려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미 다 이제 클라이맥스까지 갔고 그냥 정중히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환불까지? 죄송해요. 이거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2년 정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런 그랜드 일루전 좀 큰 규모로 지금 사진 저겁니까? 아, 네네네. 와, 엄청 큰 규모네. 저런 거를 처음 시도한 거였는데, 네. 한국에도 이런 라스베가스급의 그런 공연을 하고 싶어서 네. 스펙터클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그때는 막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2년간 준비했던 공연 첫 공연에서 저러니까 사실 저한테 엄청 무너졌었어요. 근데 저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왜요? 그 이후부터는 이 시뮬레이션을 다 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대처한 거를 연습까지 해요 저희는. 아~ 네, 예를 들면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저희 뭐 스텝이 나와서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물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네.
물 여기 써 있어요. 아 메모가 몇 분 걸릴 듯이. 그럼 전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면서 이제 옆에 스페어 박스가 있거든요. 스페어 박스라고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 스페어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보여줘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뭐 한 15분 정도 때울 수 있는 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카메라, 그렇지. 디지털 카메라. 어, 디지털 카메라 줘야지. 아, 또 장난치네. 아니에요. 카메라. 오, 오. 네. 어떻게? 자, 하시고요. 또 뻥하면 죽인다. 터지는 거 아니야?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뭐 간단한 트릭이어도 이렇게 잠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약간 좀 실망한 게 카메라 해갖고 여기 종인데 카메라 프레시 터졌잖아. 이러고 나 주고 우리를 좀 무시하는지 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있나 봐. 그걸 집어넣네. 편하게. 아니 제가 버릇이에요. 아 버릇이야? 항상 이렇게. 나 솔직히 지금 약간 기분 나빴어. 왜 기분 나빴어? 너무 대놓고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형이 그러면, 지금 너무.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라이터를 한 번만 붙여주시면 어디다가? 라이터 붙여주시면 제가 그 불을 따볼게요. 뻥하면 죽인다. 절대 안 합니다. 네. 자 라이터 붙여주시고. 네. 붙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터 붙여. 불을 켜? 네. 아 또 뻥하다. 불안한데? 왜? 전기 올렸어. 나 이 형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여보세요. 아 전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한테 이거 재미가 리액션이 뭐... 재밌잖아요. 아니, 나만 괴롭고 이거 재미가 없어. 전기가 보이질 않는데. 시청자분들이 다 이걸 보고 싶어했어. 구독자분들 겁니다. 지금 신났어요. 네. 그럼 됐잖아. 채우 씨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을 거라고. 그럼 됐잖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여야 재밌지.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 표정이 보이죠. 좋아하시는 표정이 보이죠. 좋아하시. 재밌었어요? 아이 그러면 됐습니다네. 아 깜짝 놀랐네. 아 형 오늘 많이 당하네요. 아 당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위험하네. 이거 뭐 이거 장난 범주를 넘어서는 전압이야. 아 많이 아픈가 봐. 한 전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압 볼트가 거의 전봇대 수준이야. 전봇대.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나는 연기인 줄 알았어. 예. 아 온몸에 땀이 나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장난 좀 말치네. 아 이거는 장난 수준이 아니야. 야 이건 지금 거의 한전 수준이야. 아 이건 안 돼요. 위험해. 이거 애들한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애들한테는 안 합니다. 저도.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음주 운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요새는 근데 그 음주가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음주 운전이 제 이름에 항상 키워드로 연관 검색어로 붙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사실 술도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음주 운전이 걸린 이유가 있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아, 그 체포되는 영상. 아. 아니 무슨 영상이 있다는 거야? 테이저건 맞고 그 테이저건 느낌서 전기 오르게 무슨 영상? 아 그거를 간단히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뭐 영상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느낌을 좀 살려. 아 본인이 이런 게 일루전이라는 게 뭔지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일루전인지. 네, 아, 궁금합니다. 뭔가 이제 사죄하는 그런 예. 퍼포먼스인가 보네요. 네. 그렇지. 요새는 안 됩니다. 음주는. 네. 요즘은 이거는 유머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크게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뭔가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반성인 것 같아. 반성.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아 그런 건가요? 내가 그때는 그랬었으나 이젠 좀 거듭났습니다.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보시죠. 인이어를 좀 끼고요. 네. 뭐야? 봉투. 뭐야? 봉투 아무것도 없잖아. 네. 없지. 운전대 잡았어. 기어 변속. 차키를 뽑은 것 같죠?
야, 우리 조용하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어, 차키가 있네. 이거 참. 조용히 좀 해. 집중 좀 하자. 어, 차키. 어. 어, 술 안 돼, 안 돼, 안 돼. 술 마시면 아, 에이, 안 돼. 아니, 운전 안 하면 되지. 아이,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오, 이거 없었는데? 오, 맥주. 봉투 안에. 어, 봉투 꾹이고 또 집어넣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간단한 작은 생각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엔드가 아니라 아 엔드 끝이란 거. 아, 그렇지. 이제 그만해야 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혹은 타인을 엔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뭔지 알겠다. 아니 무슨 뭐 보건복지가 아, 굉장히 사람이 공익적으로 바뀌었네. 아니 공익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효과 있어 이거. 네. 저거는 되게 약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 약식으로. 지금 일부러 제가 그 영상이 잘 너무 잘 퍼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표현한 거고요. 네. 실제로 영상에 한 천만 뷰 이상 보셨던 네. 쇼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음주운전이 한 잔쯤이야라는 생각에 대한 경각심 이거를 좀 표현한 거였는데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광 검색어가 음주운전이라고 다들 어떤 분들이 그냥 저한테 SNS로 너 음주운전 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그래서 지금 시대를 또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텍스트만 보고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텍스트만 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야 그럼 나는 네. 이게 무슨 너 지금 공익 캠페인 하냐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우 야 칭찬 많이 하시네. 네네. 아 좀 짧은 퍼포먼스에서 네. 울림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동차를 표현하려면 실제로 자동차를 꼭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키 네.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되게 작은 오브제들로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 네. 이게 일루셔니스트의 어떤 가장 방점이 아닐까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혹시 예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마술 비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 아, 스펀지에서요? 그래서 그거 엄청 화제가 됐거든. 시청률도 굉장히 대박이 나고. 네네네. 그쵸. 나는 저거를 마술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는데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스펀지 저거 없애라고. 밥줄 끊기나.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제일 먼저 나서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아 그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였어요. 또 군대 있을 때였는데 그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싸이월드 여기 올렸잖아.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싸이월드 길게 쓰셨네. 이은결 싸이월드 심하게 썼네요 제가. 되게 화가 났나 보네. 아 사실 저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인터뷰하신 PD님께서 네. 이야기 사실 인터뷰도 많이 과장될 수도 있고 좀 그대로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그 텍스트만 보고 화가 나서 이제 올린 거였어요. 뭐냐면 그 마술을 공개하는 건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대가. 왜냐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네. 마술의 비밀은 언젠가 누군가는 다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공개하는 태도 를 문제 삼은 거였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 마술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런 거야라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허무하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거를 더 희화화했구나. 희화시키는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태도의 문제를 삼은 거지 결코 무슨 밝히는 것까지 뭐 다 계속 얘기한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저작권이 저희끼리는 암암리에 있고 법적으로는 아직 돼 있지 않았을 뿐인데 네. 그거를 남의 맛을 막 공개하는 게 괜찮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그렇죠. 그 연구한 걸 거 아니에요. 연구할 건데 그런 문제여서 그때 당시 때 제가 스물
8살 때인가요? 네. 아. 그 이후로 뭐 케비스 계속 나오더라고. 뭔가 협상이 있었나 봐. 하고도 아, 같이 있었어. 또 방송도 촬영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나중에 또 화해도 하고. 아, 네네. 제가 꽤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네. 이렇게 그 유리로 된 쇼윈도 거기에 뭐 이렇게 햄버거 막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아, 네. 막 이런 거 있는데 세로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나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스펀지 같았어 지금. 이게 사실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방송 전체가 버라이어티에서 리얼리티로 바뀌었던 시점이 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게. 네네. 근데 마술도 버라이어티가 있었어요. 뭐 데이비드 커퍼필 되는 무대에서 막 화려하게 연출하고 아, 이런 네. 쇼 연출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마술도 리얼리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길거리에서 일상 속에서 그렇죠. 일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어. 그래서 더더욱 신기하고 맞아요. 더욱더 뭔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고 네. 시대적 흐름에서의 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영상 트릭이에요? 아니면은 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보니까 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저 모릅니다. 아 너무 신기해. 유리에다가. 아 저도 알아요, 뭔지. 어, 네. 유리에다 손을 집어넣다 뺐다 그러니까. 하고 그런다니까. 네, 햄버거 간판이 있으면 햄버거도 먹고. 네, 먹고 집어넣으면 다시 먹은 게 들어가. 먹은 게 들어가 있어. 아,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 세로라는 친구 일본 친구인데 진짜 굉장히 친한 선배이자 친구. 아 아는 사람이요? 어, 네,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런 마술들에 되게 특화되어 있고 되게 너무 잘 만드는. 와. 존경하는 친구 중에. 선배 중에 한 명입니다. 와, 이은결은 그런 식으로 딱 이은결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나요? 이은결 하면 딱 시그니처가 너무 많지만 네.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 공연쟁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디일루전이라는 어떤 작품이 하나 있어요. 12년간 만든 공연인데 아~ 그 공연은 마술쇼는 대부분 이제 마술을 뽐내는 공연이잖아요. 네. 대부분 이런 마술하고 저런 마술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주제의식을 좀 담은 아~ 공연을 보여주고 서사가 싶다. 있군요. 마술에는 그런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일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 작품이 가장 저의 대표적이고 그 거기에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또 작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스펙터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을 보면서 제 쇼를 보면서 제 공연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로 끝나지 않고 어떤 각자만의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또 돌아가서는 또 사유할 수 있는 지금 이게 그 공연 작품의 한 장면입니까? 네, 한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좀 막 저 아, 나무인데 주변에 꽃가루까지 있어서 와, 이거 저 뭐 원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와, 표가 비싸겠지. 아, 표값이 좀 셉니까? 아, 저희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 단 한 명 거의 단 한 분도 저 못 본 것 같아요. 티켓값이 아깝다는. 아,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는 분들은 아이들입니까? 아니요. 가족분들이 오시긴 하고 아이들도 네. 오지만 커플들 특히 많이 오시고요. 아, 커플. 아, 특히나 요즘에 그 부모님 모시고 많이 오세요. 네. 그래요? 왜냐면 그 제가 여기에서 다루는 어떤 감정이 아련함이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아. 첫 느낌 같은 건 무조건 잃어버리잖아요. 아. 처음 느끼자마자 끝나버리는 아, 첫 키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련함 네. 이런 걸 표현하는 공연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 모시고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끝나고 나서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트위터를 할 때 한창 트위터를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한나의 그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자기 남편의 팔순을 맞이해서 와서 공연을 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공연이었다 아이고. 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할머니께서 그 저한테 남기시려고 트위터에 가입을 한 거야. 와. 그게 아직도 저는 감동이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공연 한다는 아. 생각이 들죠. 네. 아 그분한테는 그 환불해 드려요. 아니 그 환불드리라고 해도 환불해 드려. 환불해 드려야지 그거는. 그거 맞잖아. 아니, 그건 무조건 해드려야죠. 아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저기서 욕한다. 네. 아 내용 많이 올라오네. 마지막으로 좀 소소한 마술 하나 보여주고 가세요. 네. 소소한 마술이야. 소소한 거 하나 가야지. 어우, 소소한. 아 이런 거 하지. 이렇게 과학적인 거 하지 마.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과학적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과학적인 게 싫어하시면 과학하지 말고. 네. 아 그럼 안경 잠깐만. 아 안경 품질은 지금 네 거 줘. 안 돼 안 돼 이번에 샀어. 아 괜찮아 이거. 이번에 샀어. 아니 왜? 아 형 방송을 위해서. 아, 설마. 아 이거 좀 이 아, 아 약간 불안한데. 이번에 산 건 굉장히 비싼 거야. 어, 안 돼. 아 진짜 하지 마. 어 잠깐만. 야, 하지 마. 아,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건 괜찮고 이건 장난이고. 네. 이건 장난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한 거는 여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줘. 옮겨 잡으면 이게 펜이 짧아 보여. 짧아 보이는 그거 알고. 그래서 코 집어넣고. 아, 아이 뭐 다 하시네요. 먹는 거 알고. 아. 에이, 그 정도는 알지. 뭐야? 아이. 아 이거 지금 한다고 20년 차가 이거 지금 준비한 게 아까 제가 사실 아까 그 음주운전만 제대로 준비하는데 아 이거 알지 여기 있지 자 여기 아, 있지 한번 해봐요. 예. 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자 없지 이 정도는 나도 하지 그거는 초등학생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스마트폰 좀 주실래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뭐 있어요 이거는 좀 하나 보여줘야죠. 나는 오늘 좀 비둘기가 나올 줄 비둘기가 알았거든. 비둘기가 하나. 아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는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정말 강력한 사람이다. 네. 아 그러면 자 아, 언제 모시겠어요 기자님께서 네. 아, 스톱이라고 했죠. 아, 네. 네. 우리 체육식께서 바로 앞에 있어요. 뭐 빵 터지고 이러지 아니, 마십시오. 아니, 앞서, 네. 스톱. 알겠습니다. 네. 아, 카드를 보시고요. 예 네,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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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마술로 네, 이미지를 가시. 기억하시고요. 어? 제가 스마트폰을 준비했는데요. 네. 스마트폰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 하나 있네요. 하나 있어. 그죠? 어. 자, 이렇게 있어. 네, 안에 들어 있어요. 아 보신 거 기억나시죠? 알죠. 네 좋습니다. 네. 오 떨어졌어. 자 카드가 뭐죠?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A heart. 네 A heart. 오 그래 이런 거 진짜 좋아하지. 이런 걸 먼저 했어야지. 아유,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거야. 아, 너무 느끼했다. 우리는 약간 코드가 채우는 거야. 아니 그렇지 말고.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스킬 큰 거 싫어해요. 아이고. 이런 거가 이제 일상 속에서 누구 꼬실 때 쓰는 거. 아 답답하네 진짜. 뭔가 신기하고 놀라는 거. 네, 이거 아, 재밌네. 그런 것들도 다 합니다. 다 네. 아 이거. 아, 내가 요거 다른 거 갖고 있다가 딱 꺼냈어요. 망신 줬어야 되는데 다른 거 딱 해갖고 얘 지금 놀라게 놀라게 A한테 꺼내기 직전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뿅 파라트. 아, 뭐 얘는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바로 망치 꺼내버리죠. 알겠습니다. 첫 판부터 사라지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고 네. 성공한 분인데 아, 이런 누추한 곳에 나와주셔가지고 아, 너무너무 아,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서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데 아, 네. 꼭 한번 놀러오시고 많은 분들도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 공연 티켓이라도 몇 장 몇 장 뿌리고 가자. 아,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 제가 그러면 네.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뭐 뭐 티켓 선물 드리고 오~ 네. 몇 장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 아 그걸 알려주셔야지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예. 지금 어.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도 아 그래요? 거의 지금 거의 강도 수준으로 내놔 이게 마술이야. 이게 끌어내는 마술이지. 이게 마술이야. 어, 창조 경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결 일루셔니스트 네 예.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공연장에서 한번 좀 더 감동을 많이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비둘기 한 마리 꼭 들고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연우랑 같이 나와. 왜냐 경쟁이 돼야 더 열심히 거 하지 말라. 최연우랑. 아, 늘 갈등을 조장하시는 우리 최연우. 네.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결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